Thank you.
계속 듣다 보니까 한마디라면 네, 이해해 주시리라 믿고. 자, 우리 잠시 전환시켜서 우리 음악사람 사연 소개하는 시간 짧게 해서 보도록 할게요. 비슷한 문장 뜯어왔는데 읽어주세요. 자, 첫 번째 사연은요, 노래가 너무 재미있대요. 7살 지후의 신청곡 싸구려 커피. 네, 싸구려 커피. 네, 노래 가사가 너무 재미있나봐요. 7살 지후의 신청곡인데 어떠시죠? 지금 DJ 준이와 여러분들은 1990년대에 와있죠? 노래가 없어요. 싸구려 커피는 앨범 사정이 끝난 후에 네, 엄마한테 틀어달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안 되네요. 첫 번째 사연 읽어봤습니다. 두 번째 사연이네요. 도훈이 동생 도봉이가 생겼어요. 건강하게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네. 일단, 이치 너무 축하드리고요. 네. 도훈이 동생 도봉이가 무사히 세상으로 나오기를 저도 네, 기대했습니다. 너무 축하드리네요. 네, 좋네요. 자, 세 번째. 네, 신청곡이 하나 들어왔어요. 상인백화를 찢어주세요. 네, 나왔어요. 상인백화를 저쪽 출입구로 나가신 다음에 왼쪽을 조금만 타면 네, 버벅터 레이시카가 있죠. 네, 버벅터 레이시카 타면서 우리 하루종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옆에 로봇도 있으니까요. 네, 사진 촬영 많이 많이 하시고요. 자, 이렇게 저기 사연 받아봤고요. 자, 계속 노래 들을 건데 지금까지는 우리 예전에만 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께 노래를 준비해 봤어요. 우리 친구들 즐기실 준비는 되셨어요? 자, 서울팬들 다롱이와 다롱이가 준비한 이번 노래 우리 친구들 편하게 일어서 더 즐겨주세요. 자, 이번엔 우리 차례라고 모두 함께 준비 알지?
해서 마지막 곡만 함께 듣도록 있네요. 너무 섭섭하지 말고요. 그럼 비밀사롱 마지막 노래를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 Hello.